몰라요. 1년 동안 찾았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. 가슴 깊은 반성이 있었어야지! 그렇게 남 탓만 하니까 또 실패하는 거야. 내가 왜 싫어졌는데? 그런 거 아니야. 근데 왜 헤어져? 그만하자고 부수한 거잖아. 아니야? 내가 그렇게 아니야? 야, 나 그렇게 별로야? 너는 무색 무채? 너 친구야? 이번에야말로 네가 문제인 걸 인정 안 하면은 세 번째, 네 번째 그 결혼들도 보나마나 아니겠어. 내일 아침 비행기로 서울 갈 거라서.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 생각이 들더라. 기분 나쁘게 들리겠지만 이게 현실이라서요. 웬일로 출근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서. 진짜네? 윤진아, 너 정신 똑바로 차려. 절대 안 돼, 절대. 네가 말한 뻔하디 뻔한 미래, 이규민 같은 놈 다시 만나면 그마저도 안 돼. 운명 개척하는 거다. 네가 네 인생 어떻게 만들어가냐로 달라질 수 있어. 그러니까 잘하라고. 나 너 힘든 거 못 봐. 알지? 알았어. 걱정 마. 이래가 어떻게 보이대? 새로운 유저? 그거 서버에 접속한 것 같은데요? 야, 절대 꿀리지 마라. 뭔 말인지 알지? 알지. 미친 사람한테도 논리가 있고 미친 세상에도 법칙이 있어. 지켜줄 거야.